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배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평창군이 지역에 있는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리 교실은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 문화 이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면서 해피칠배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운영합니다. 기본적인 반찬 만들기부터 우리 고유의 식습관까지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맛있는 향기로 가득한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평창군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집밥 다선생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달 초 수업을 시작해 오는 5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데요. 두부조림, 된장찌개, 봄나물 무침 등 12가지의 다양한 한식 요리를 전수받게 됩니다. 저희 초기 이민자분들께서 오시면은 한국 음식을 따로 배우실 기회가 없으세요. 그리고 가정식을 특히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배우실 기회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요리 교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요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리교실답게 수업은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3년 이상의 한식 조리 강사 경력을 갖춘 선생님을 모셔 전문 레시피를 전달받는데요. 우리말이 서툰 이주 여성들을 배려해 천천히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평소 즐겨 먹는 밑반찬부터 손님상에 선보일 특별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원래 저기 한국 온지 3년 됐는데 저 집에서 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밥을 먹는데 근데 요즘에 여기서 오빠 했으니까 배우니까 참 좋아요.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이날 배운 요리는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생선은 손질부터 비린내 제거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차례차례 재료를 다듬으며 맛있는 요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메모하는 모습에서 수강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리 다른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맛있게 하라고요. 또 그러면 우리 남편 맛있는 거 음식도 해주고 싶어. 애들 뭐 간식 같은 거, 뭐 건강 음식 같은 거 그거도 배우고 싶어요. 수업에 배울 메뉴 선정에도 수강생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실제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음식 혹은 남편이나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요리를 선정해 함께 공부하고 이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적응을 빨리 하셔서 집에서도 이제 실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음식 더 많이 응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외에도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집밥 다선생 요리교실입니다.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 평창군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은 박림면 개촌리 개촌마을에 올해 개촌 클래식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어 거리 벽화 조성 사업을 추진해 클래식 마을의 경관을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촌마을 공간을 변화시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개촌마을 일원을 색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개촌 클래식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촌 클래식 공원과 개촌 시내 거리 조성 계획을 수립 후 클래식 마을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2012년부터 우리 마을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평창읍 천변리 주민쉼터 공간을, 2013년에는 용평면 장평리 벽화를, 2015년도에는 평창 초등학교 후문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평창 사과 명품화를 위한 제5기 평창 사과 농업인 대학 입학식이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입학식은 사과 과정 교육에 40명 내외를 모집했으나 88명이 신청해 계획 인원이 초과됐었는데요.
농가 요청에 의해 전원 선정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총 23회, 104시간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향후 지역 농업 선도 농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평창군을 비롯한 강원도 전체가 사과 재배 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통한 고품질 명품화만이 평창 사과 차별화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농가의 기술 향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68헥타르에서 100헥타르까지 신규 과원을 확대 조성하고 브랜드화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평창군 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도로교통공단 강릉 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권 국제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제 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운전 시 여권과 국내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8,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소요기간은 3일 정도이며 여권과 함께 교부받거나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평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평창군 통합체육회로 출범했습니다. 평창군 통합체육회는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통합은 2015년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 2월 24일 대위원 총회를 열어 평창군 생활체육회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통합체육회는 심재국 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 5명, 감사 2명, 이사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통합체육회 출범에 이어 지역 내 28개 종목별 체육단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통합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창군 생활체육회는 이날 해산과 함께 결산 잔액 300만 원을 평창군 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1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효성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효성문화예술촌은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배경인 봉평면 이호석 생가마을 일대 17,985제곱미터에 이호석 생가와 어우러진 장터, 모던 문학체험몰, 문학창작몰 등으로 구성됩니다. 군은 장터를 메밀꽃 필무렵에 등장하는 장터를 모티브로 조성하며 모던 문학체험몰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시대상과 이호석의 모던한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또한 사계절의 꽃을 식재하고 메밀꽃밭 등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테마형 경관 사업을 추진하며 초대형 당나귀 조형물이 있는 광장도 조성해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로 삼을 예정입니다. 군은 효성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해 6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평창군 대하리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 이틀에 걸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제와 민속축제가 개최됐는데요. 올 한 해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평창군 대하리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제가 개최됐습니다. 대하리 거슬갑산 일원에서 진행된 성황제에는 마을 주민 4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서로의 건강을 염원하고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절차를 함께했습니다. 성황제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 대하리의 모든 주민들의 건강, 무병, 장수, 기원도 하지만서도 첫째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 간의 단합입니다.
이 선왕제를 하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단합하고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이 해마다 올해 7년째 이 선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제53회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 민속축제가 열렸습니다. 선조 때부터 이어오는 이 마을 전통 행사인데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민속놀이를 통해 서로 단합하는 행사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편안한 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일철이 시작하는 시점을 2월 초하루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2월 초하루 날 잡았어요. 이제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을의 안녕과 건강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53회인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주민들의 시선을 끈 것은 윷놀이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인데요. 마당 한복판에 던져진 윷에 모든 이의 시선이 고정되고 이내 시원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한켠에서는 투호 던지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어졌는데요. 거창한 도구 없이도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은 다양한 산나물 재배지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곤드레가 일품입니다. 야생 채취는 물론 가가호호 농가에서도 재배합니다. 평창군은 일교차가 심하고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물이 질기지 않고 무척 부드럽습니다. 이곳 산나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아리에서는 매년 곤드레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오는 5월 7일에서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곤드레 축제는요. 5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1박 2일 동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초라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국 규모는 아니지만은 나름 큰 규모로 발전을 했습니다. 곤드레로 인해 가지고 딴 농산물도 함께 팔고 이렇게 해서 좋아요. 예. 관심 있는 분 많이 오십시오. 시원한 평창강 물줄기를 따라 산과 강이 펼쳐지는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 모든 주민들의 바람대로 올 한 해 건강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황제에 이어 민속축제까지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산나물 재배 비법은 바로 이 주민들의 단합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정이 있는 대아리 산채 으뜸마을에 오셔서 다양한 산나물의 매력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204개소의 소화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서 10년 전에 수립됐던 소화천 정비 종합계획을 남부와 북부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군내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판촉과 교육, 홍보, 포장 재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전나물을 소재로 한 평창향 향료 개발과 제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군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R&D 참여기업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평창향을 활용한 식품, 아토피 치료제, 화장품 등의 제품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소재 육성 사업을 추진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녹색휴양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녹색휴양공원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숲과 돌, 강을 테마로 수석 브랜드 강화와 연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는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피 700 평창 군정 방송을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